7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n 0보다 크나 같고 b 0보다 크다가 있다. 그림과 같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 닫힌 구간 0,1을 n등분 한각 분점, 양 끝점도 포함을 차례로 x0, 1, 2, xn-xn1, 그 0부터 1까지 n개로 n등분? 그 이제 번호 매긴 거지. 0부터 1. 그러니까 이건 x0은 0일 거고 xn은 1. 1이 되는 거지. 양 끝점. 이라 하자. 닫힌 구간 xk 빼기 1, xk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f, xk인 직사각형 넓이를 ak라 하자. 단 k는, 이건 그림 보면 알겠네. 이게 구분구조법이네. 구분구조법. 그때 양 끝에 있는 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짠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여기에서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양 끝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 얘를 식을 잡으면은 a랑 b 값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양 끝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잡자고. 식.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요놈하고 요놈의 직사각형이랑 요놈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식으로 잡는 거지.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길이가 1인데 n등분 했다고 했으니까 n등분. 그러면은 요 밑변의 길이 나오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야. 요 밑변의 길이 n분의 1이네. 그치. 요 밑변의 길이 얼마? n분의 1. n분의 1. 그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직사각형 A1. 그러면 A1의 넓이는 일단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그럼 높이는 뭐냐? 높이는, 아, 이게 높이가 중요하지. 높이는 뭐냐면은, 요 길이거든, 요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는 요 점의 좌표를 fx에다 집어넣었을 때요 함수 값, 여기가 요 높이가 되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 n분의 1이 되겠지, n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는 fn분의 1이 되는 거야. fn분의 1.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fn분의 1이라고. fn분의 1. 그러면 이제 요거 an. 그러면 an. 그럼 an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도 밑변의 길이는 똑같지. n분의 1이야. 그 높이는 뭐냐? 얘는 높이가 요 길이지, 요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아,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이 점의 좌표 1이네, 1. 1이잖아. 요 점의 좌표는 1이라고, 1. 1. 그래서 1을 fx에 x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요 대응하는 y 좌표 뭐 f1이 되네, f1. f1.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f1이 돼. 그러면은 a, 그럼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a1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n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요게 이제 a1이 되는 거지. 더하기 a2는 n분의 1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f1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된다고. b. n분의 1. 따라서 아, 그럼 요게, 아, 그럼 이게 그거란 얘기네, 이거.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n의 세제곱분의 7n의 제곱 플러스 1. 아, 그러면 이거 ap 값 나오겠는데? ap 값 나오겠는데, 이거? 그럼 양변에다가 n의 세제곱을 곱하자. n의 세제곱 있으니까, 양변에다 n의 세제곱을 곱해. 그럼 여기는 n의 제곱이 되겠지. 약분하면 n의 제곱. 그러면은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n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그럼 여기도 n의 제곱이 되겠네. n의 제곱 해놓고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7n의 제곱 더하기 1이다. 그 다음 전개. 전개하면은 이건 1 플러스 an 플러스 bn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은 7n의 제곱 더하기, 그1 1 지워주고
그러면 동유랑 계산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네? 그 A는 0이야? 이거 AB 값 나오겠는데? 그럼 A가 0이면은 0이 되니까. 그러면 요놈 더하면 7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N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2B 플러스 1은 7N의 제곱이니까 B는 3이 되네, 3. 아, A는 0, B는, 아, 그래서 나왔어. A는 0, B는 3. 그럼 A는 0, B는 3이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 놓고는 요걸 구하는 거지, 요거를.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8K AK.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일단 N분의 8K는 내비두고 이것만 일단 보자고. 요것만 보면은 K1부터 N까지. 그 이거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AN까지. 뭐야, 이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라고. 직사각형 넓이. 결국, 뭐야, 적분이지, 적분. 적분이 되는 거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3dx. 이걸 하란 얘기지. 이거를. 이 얘기지, 이 얘기. AK는. 그러면 이제 이건 뭡니까, 그럼 도대체? n분의 8k는 뭡니까? 일단 8은 앞으로 빼고, 8은 앞으로 빼고, n분의 k가 나타내는 건 뭐냐, 이 그림에서. n분의, 이 그림에서 n분의 k가 나타내는 거. n분의 k가. 그러면은 요게 n분의 1이라고. 이것도 n분의 1. n분의 1, n분의 n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럼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1이고,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2고,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k-1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되냐면은 n분의 k는 요 점의 좌표가 된 거지. 점의 좌표. n분의 k가. 요 점의 좌표가 된다고, n분의 k. 지금 뭐가 되냐, n분의 k. 여기서. x 되는 거지, x. x축 좌표를 얘기한다고, x. 그래서 곱하기 x를 하는 거야. 값을 8에 묶고. 얘기지, 얘기. 그러니까 n분의 k가 x가 된다. 그럼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정적분. 그럼 8. 그러면 이제 가로.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 이거. 1부터 0까지. 그럼 8. 가로. 아, 그러면 이거 1만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거. 3분의 1 더하기 3. 그러면은 3분의 10. 3분, X를 안 곱혔네, X. 아, 참, X를, 이거 X 안 곱혔지, 지금. 아, X를 안 곱혔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X세제곱 더하기 3X dx. dx, 그러면 8. 이거 부정적분 구하면 4분의 1 X4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1, 0. 그럼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1만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은 2 더하기 12니까 답이 14가 됐다, 14. 2 더하기 12니까 답이 14가 된다.